자, 3대3 가볼게요. 자, 저그 나왔고요. 한편 포스와 테란이네요. 서포트 조합 잘 나오는 조합이죠. 네. 한번 바람 저글링 한번 사용해 볼게요. 바람 저글링 한번 써봐야 되겠다. 아, 드론을 너무 늦게 눌렀어. 근데 두 번째 드론 빨리 눌렀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눌렀네. 아, 바로 옆에 적이 있다. 이러면 구드론으로 가자. 아래쪽에 스포닝 하나 올리고요. 자, 일단 저 오버에 걸리면 안 돼요. 오버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히 가서 서클러시 갑니다. 드론 한 마리 찍고요. 오버 한 마리 찍고 가자. 마치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오, 3회 처리다. 나이스. 오, 노스폰이 3회 처리. 나이스. 이거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실패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 링은 안 뽑을 거예요. 스포닝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실패하면 말이 안 되죠. 성큼 4개거든요. 이 체력이 좀 많이 달면은 취소해줍니다. 이거 취소하고 위에 거 두 개만 완성되면 되니까. 아, 이거 취소 못했다. 하나. 이건 무조건 통하지. 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본진에 이제 성큰을 하나 올려놓을게요. 여기 하나 지어야 되겠다. 베이드. 근데 이거는 완성되면은 체력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진 않은데. 아, 괜히 완성시켰네. 어쨌든 나갔네요. 이득 봤죠? 여기 캐놀러시. 뭐야, 우리 편도 저거 당한 거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불리해져요. 이러면 불리해져. 제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 이러면 또 불리해지는데. 헉! 나한테 오네. 비벼 비벼 비벼. 그렇지. 어, 다행이다. 아주 다행이에요. 그렇게 체력이 별로 없네. 토스가 이제 근데 캐놀러시를 해가지고 질러서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점은 다행이에요. 네, 그 점은 다행인데. 7시가 저글링 계속 쓰려나? 어, 저글링 계속 모으고 있네. 조금 많이 올려야 되겠다. 스포닝 위치가 별로 안 좋았어. 조금 안전하게 3개까지만 올려놓고 이제부터는 발전해야 돼요. 여기도 벙커를 지어놓으셨네. 어차피 일단은 저그가 저글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유한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그도 지금 가난해. 7시 저그도 해처리는 많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가난하단 말이에요. 저그도. 그래서 제가 빨리 부유하게 따라가면은 할만합니다. 테란분이 이거 캐놀러시 당한게 조금 아쉽다. 저거 안 당하셨으면은 되게 좋았을텐데. 한시 쪽에서 살아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자리가 있나요? 크립 때문에 자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저글링 저거 나한테 오는 거? 아, 왜 자꾸 나한테 와.
3개 있으니까 이 정도는 맞겠지. 이 정도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나?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저글링. 아 저글링 더럽게 세네 진짜. 와 저글링 진짜 세다. 실로 두 마리까지. 왜 이렇게 세냐 근데 능력들이. 아 저글링까지 온다. 아 거참. 돈이 없는데 큰일났네. 토스님이 그래 테크는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너무 가난하다 지금. 계속 오는데? 드라군까지 왔네. 아 스포닝 깨진게 너무 타격이 크네. 스포닝 위치가 애초에 안좋았어. 테라님 여기서 자원캐고 있어. 안돼 그러지마. 드론 얼마나 소중한 드론인데. 드론 잡지 마세요. 스포닝 빨리 올려야 돼요. 여기다 올려야 되겠다 스포닝. 아 자리가 안좋아. 아 토스님이 그래도 해프를 계속 와주시네. 고맙게도 고마우신 분이에요 진짜. 이러면서 견제 준비하고 계시죠? 네. 더블 엑서스 견제 테크 다 올라가고 이러면 할만합니다. 네. 견제만 잘 들어가면은 할만해 할만해. 할 수 있어. 그냥 좀 많이 올려야 되겠어. 여기다가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드라군 때문에 드라군이 되게 많네. 빨리 빨리. 아 타이밍이 왜 이렇게 늦어. 이걸 막아야 돼 무조건. 반드시. 어우 막았다. 5시가 위험해. 진짜 처절하다 처절해. 왜 이렇게 경기가 처절하냐. 야, 너까진 들어가면 안 돼. 한 명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 이게 성큰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이 없잖아요,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성큰을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히드라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아 진짜 더럽게 가난하다 그래 진짜. 역시 선클러시 하면은 너무 가난해. 다크는 왜 자꾸 들어올라 그래. 오지마. 이건 다섯시님이 잘해주셔야 돼요 진짜. 혼자서 견제 계속 넣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하는 거 보니까 견제 잘 넣어주실 것 같은데. 견제 들어가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적어도 가난하거든. 링을 계속 썼기 때문에. 나이스. 20킬. 지금 다른 거 볼 때가 아니야. 내 거 신경 써야 돼, 내 거. 다른 거 볼 시간에 빨리 내가 발전해야 돼. 도움이 반드시 돼야 돼요. 제가 아무리 1인분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기는 아직은 유리한 게 아니라서. 그렇지. 그렇지. 성권 디펜스. 좋았어. 이 명령만 막으면은 할만합니다. 진짜 할만해요. 그렇지. 나이스 헬프. 좋아요. 이렇게 다섯십님이 되게 잘해주시네 진짜. 견제 들어갔나? 어우 견제 들어오네. 견제하네. 아 내가 빨리 부유하게 돈 째야 되는데 아직 가난해 너무. 오그로드 갖다 드려야 되겠다. 사이드 쪽에다가 시야를 해놔야 돼요. 견제 한번 또 올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사람은 자원도 없을 텐데 위탈까지 뽑아. 괜히 남아도나? 돈이 없을 텐데. 히드라는 일단 견제 막을 정도만 뽑아놓고 나머지는 해철에 올려야 돼요. 드론 찍고 더 부유하게 만들어야 돼. 토스님이 잘해주시네 진짜. 이러면서 7시 들어가고 저 견제만 잘 막으면 됩니다. 그렇지. 레어 점사에서 깨면 좋을 것 같은데. 어우 근데 병력 되게 많다. 토스 병력 장난 아니네. 여기다 히드라 좀 배치 좀 해놔야 되겠다. 토스가 견제를 하니까 상대 토스가 견제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좀 배치 좀 해놔야 될 것 같아. 온다. 와 셔틀 되게 많아.
병력봐. 미쳤어, 미쳤어. 이거 진짜 많은데요? 아.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소곤소곤 얘기하잖아요.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라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와, 근데 괴롭게 만드네, 진짜. 무섭다, 진짜. 너 일로 와. 오케이, 다 잡았다. 깔끔하게 잡았죠? 뭐야, 이건. 아비터까지 뽑았어? 아비터 잡아야 돼. 아비터 잡아야 돼. 그렇지. 아, 한 마리 더 있네. 한 마리 더 잡자. 아, 못 잡겠다, 저거. 저건 못 잡겠다. 스포어 콜로니, 상큼 콜로니 막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방어를 확실하게 해놔야 되겠죠? 어쨌든 3대2야 지금 상황은. 물론 좀 불리하지만 이거 셔틀인가? 아닌데. 아직은 불리하죠. 조금 가난한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불리해. 하이브 가야되고 또 이제 좀 돈이 어느정도 쌓여야 돼요. 그래야 좀 할만하거든요. 토스님이 다행히도 견제해주시고 잘 움직여주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 그리고 테란분이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작업하면서 탱크를 한두 마리씩 계속 모아주시고 계시네. 그 히드라 있잖아요. 본진에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왠지 그거 올 것 같아. 리콜이 올 것 같아. 아비터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리콜이 온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언제쯤 하이브가 완성되려나. 다섯신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스커지 있잖아요. 스커지를 아마 요쪽에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비터가 저한테 만약 온다면 말이죠. 이거 뭐야, 깜짝 놀랐잖아요. 아, 돈이 너무 없다. 커널 한번 뚫어야 되겠다. 이게 커널을 뚫으면은 통할 확률이 좀 있어요. 좋아, 이런 견제 계속 해주는 거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센터 나가려면 가디언 나와야 되거든요. 디팔러나 가디언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센터로 나가기엔 좀 그래요.
뭘 깨? 깨라고? 이거 못 깨, 지금. 탱크가 가야지, 탱크. 머리도 갖다 줄게. 이제 많이 쬐어요. 네, 발전 많이 했고. 하나 뚫어보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도라도 한번 해봐야죠. 가자. 토스님 나왔네. 같이 가자. 나는 지금 리콜이 올까봐 그게 무서워요. 지금 너무 무서워. 와우, 경력봐. 이렇게 맞네, 진짜. 멜컨은 제 본진에 갖다 놓을게요. 리콜이 저한테 떨어지면 난리 나니까. 그리고 히드라 다 소모했으니까 이제 가디언으로, 네, 넘어가는 거죠. 가디언 넘어가면 괜찮겠죠? 이제 진짜 부유해졌다. 날라간대. 아, 이거 한번 뚫어야 되는데. 코너를 한번 뚫고 한번 가고 싶어. 뭐야, 이거. 아, 깨지면 안 되는데. 돌아보자. 아, 아, 거기 아니야. 아. 아, 젠장. 그러니까 안 됐, 안 됐는데. 잘못 갔네. 잠깐만, 여기로 한번 뚫어볼까?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모른다. 갈 수 있다.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정, 그 센터 쪽은 가디언으로 가면서 들어갈 준비 완성됐어요. 이제 좋았어. 들어가, 들어가시고요. 아, 들어가세요. 이거만 있으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앉아, 앉아, 앉아. 긁어, 긁어, 긁어. 그렇지. 됐어. 오버 잡아버려. 오버만 잡으면 돼. 안 보이지롱. 좋았어. 위에 있는 거 정리해야 되겠다. 가스가 왜 이렇게 모자르지? 다 파고 있는데, 안 파고 있는 거 하나 있나? 여기 안 파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안 파는 거야, 여기 안 파는 거야.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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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구석에 가 있어. 구석에 창밖에 있어. 뭐야 이거.
거긴 얼커밭 지거든요? 봐줘서 고마워요. 이제 밀어버리자 이제. 토스님이 계속 견제하고 계시니까 상대방이 자원이 없을 거예요. 이제 내가 밀어야지 이제. 이제부터 밀어야 돼요. 밀어야 될 시간이야. 왜? 여기 밀어도 돼. 7시 거진데 뭐하러. 7시 같은 경우는요 커널을 한번 또 뚫어줍니다. 구석에다가 또 뚫어주고. 플레이그나 쳐 드세요. 아 뭐야. 아유. 일어나. 우리 또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자. 또 뚫렸다. 들어가자. 소원 뿌리고요. 탓하지마. 다시 들어가자. 여기는 먹을 게 없다. 포태 11시로 가자. 저쪽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소원 뿌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열카 앉아주고요. 플레이가 한번 묻혀주고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쭉쭉 들어가 쭉쭉. 소화무 또 뿌리고 열커 만들어주고 소화무 또 뿌려주고 이제부터 저글링. 그러면 상대방은 나가죠. 좋아하셨습니다.